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온 거예요. 아, 그런가? 아이고, 왔느냐를 들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완전 꽃밭이에요, 꽃밭. 연꽃! 와! 연꽃! 순결하고 청순한 마음. 그래! 순결하고 청순한 마음을 가진 여섯 남자가 왔습니다. 연꽃 같은 남자. 꽃이 이렇게 만개한 거는 또 처음 봤어요. 맞아. 연꽃은 딱 지금 이 시기만 볼 수 있는 대표적 여름꽃 중에 하나인데요. 열을 내리는 데도 효과적이라서 예로부터 여름철 약재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여름철에 기운이 떨어졌을 때. 그렇지. 그렇습니다. 기력이 좀 떨어지고. 기력이 없을 때 꼭 챙겨 먹는 음식이 있나요? 뭐 그거 먹지 않아? 삼계탕? 삼계탕이 뭐지? 그건 맞고. 장어죠, 장어. 장어. 장어 좋지. 장어. 근데 나는 특별히 챙겨 먹지는 않아. 날이 덥다 그래서. 그래요? 응. 뭐 먹어요? 오히려 막 몸에 열이 올라와야 된다. 올라온다 그러나? 그럼 생맥주 한 잔? 힘나게. 나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좋죠. 오늘은 그럼 약간 모양 특집인가? 그런 거보다. 오늘 보니까 우리 딘딘이가 얘기했나 그때? 한주 고생시키면 한좀 풀어준다. 그치. 요게 지난주? 홀짝홀짝 우리가 지난주 고생 중에 최고의 고생이었죠. 축구? 대마마 기억 안 나요? 와 나는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아 천국인 줄. 아마 이번 주는 편할 거다. 그래서? 어? 느낌이 좋다 오늘. 오늘은 몸보신 특집. 진짜? 여러분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그렇지. 먹으면 제일 힘이 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우리가 뭐 먹으면 바로 먹는 얘기부터 아무리, 나오는데요? 아무리 좋은데요? 우리가 밥 달라고 징징대도 그렇지. 그렇지. 시작부터 먹이는 얘기가 나오네. 오늘의 여행 컨셉은 라면 천국입니다. 와, 진짜로? 라면 천국? 와, 너무 소름 끼쳐. 와, 진짜? 나 갑자기. 야, 라면 천국이라 여기서 라면 대박인데? 야,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갑자기 기대되는데? 라면이지, 우리 무조건 라면. 무조건 라면이야? 라면? 라면도 콜라로 같은 거 딱 먹어. 제발 라면 한 번만 주세요. 라면 없나? 라면 있어요? 맛있어. 라면 있어요? 라면 없냐고요? 있습니다! 예! 집에 가면, 소소한데. 집에 가면 잘 챙겨 먹지도 않는데. 너무 맛있어. 여기만 맛있어. 여기가 제일 맛있어. 여기서 라면 배웠잖아요. 한 번 사줬잖아. 끝나면 라면 먹는 거야, 가서.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토록 애타게 찾던 라면 실컷 드시라고 이번 여행에서는 라면을 삼시세끼 모두 진짜로? 삼시세끼 좀 그런데? 아니 이거를 다음 녹화랑 나눠서 쓸게요. 왜 항상 이렇게 극단적이야? 삼시세끼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라면으로만? 좋다. 일단 한 번 이기면 한 번은 먹는 거네. 그렇지. 한 번은 먹는 거야, 오늘. 오케이.